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종합조사가 새롭게 도입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시행에 따라 이동지원 서비스에서 종합조사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개편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 대상자를 비롯해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즉,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새롭게 도입되는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표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29개 지표 중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성인의 경우 7개, 아동의 경우 5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중복 장애인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큰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 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장애계가 탈시설 지원법 제정과 그에 마땅한 예산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서정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여의도 공원에 모인 전국 장애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탈시설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해놓고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회의마저도 1년 넘게 열지 않는 등 국정과제 이행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저와 이 자리에 나오신 반가운 동지 여러분들 함께 힘합쳐서 싸워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모두 힘합쳐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기본이 되고 이런 탈시설 지원법 제정 우리는 결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국회에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투쟁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강력하게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단계적 축소와 10년 폐쇄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주택 제공, 탈시설 장애인 30명당 1명의 장애인 주치의 배치 등의 내용을 포함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장애인들은 이번 예산안 요구안에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주간활동서비스의 보편적 시행, 뇌병변 장애인 지원 등 모두 22개 장애인 정책 예산 증액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담긴 2021년도 장애인 정책 예산 요구안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 반복되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장애계가 긴급 탈시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나라키움 저동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여주시 라파엘의 집에 긴급 탈시설을 촉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지난달 24일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시설 입소자와 직원 등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즉각 시설을 폐쇄하는 코호트 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장애계는 이들을 대피시키는 것이 아닌 시설을 폐쇄함으로써 장애인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장애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시설 폐쇄가 아닌 즉각적인 긴급 탈시설을 인권위에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제 상황 속에서도 주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이어오고 있는 이가 있어 서정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 장애인과 소외층 어르신들에게 야채를 모아 전해주는 중국 동포는 이명길 회장과 형제처럼 다정합니다. 김 회장님 매일 아침 와서 뭐 필요한 거 우리가 오이, 호박, 가지를 준비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대출 자본에 한 400박스 주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이 도움 주는 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 회장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가락 농수산시장을 순회하며 35년을 넘게 상인들이 전하는 찬거리용 채소들을 수집하는 작업이 반복하는 일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회장은 직접 자동차를 몰아 가락 농수산시장에서 전달받은 야채들을 송파지체장애인협회의 장애인들의 찬거리로 활용하도록 나눔의 봉사를 실천해 장애인들은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요. 이게 싱싱한 야채를 또 이렇게 많이 갖다 주셔서 저희 모든 여기 장애인협회 회원들한테 다 대부 나눠드리고요. 또 여기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또 해서 제가 봉사합니다. 이명일 회장은 신뢰와 긍지로 봉사 정신은 자기 희생이 전제되어야 하며 올곧은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다짐으로 양푼이 속 사랑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자체랑 어디서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공평하게 저희가 힘없더라도 힘 있게끔 용기를 돕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배려를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꼭 고위직이나 빽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지 마시고 공평하게 정치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공평하는데 그게 공평합니까? 제가 바라고 싶은 건 그건데요. 앞으로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셔가지고 이렇게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임 회장은 1988년 6월부터 소년소녀 가장 돕기를 시작으로 20여 년 동안 15명의 소년소녀 가장에게 후원을 시작. 2000년 5월부터 양푼 비빔밥을 매월 4주, 지구촌 사랑 나눔과 월드비전 송파 복지관, 과천 복지관, 자양동 무지개 재활안 등 전국 70여 곳 복지관에 비빔밥 봉사를 했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직접 김장 나눔 행사를 주관해 소년 가장과 독거노인 가정에 김장을 전달하는 등 복지시설과 독거노인 가정에 나눔의 실천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회천사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병원이 손잡고 독거노인을 위한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양주시 회천사동 행정복지센터는 옥정동 소재 더 맑은 내과와 손잡고 관내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들께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소득 독거 노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저희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과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게 사시게 하기 위해서 대상포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건강한 마을 만들기라는 마을복지계획의 일환으로 회천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의 독거 어르신들을 적극 발굴하고 관내 의료기관 더 맑은 내과의 아름다운 협업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큰 기쁨까지 드리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어르신들이 오셔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시고 흡족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저도 마음이 좋고요. 이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이제 시점이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좀 됐는데 이런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와 접종을 마치기까지 함께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유언들과 함께하는 의료진들의 손길로 홀로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에 기쁨의 보약을 덤으로 드리는 것 같아 흐뭇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운선입니다. 충북 증평에 올해 6월과 8월 증평병원과 증평요양병원이 차례로 들어서면서 그간 의료에 소외되어 있던 증평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명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6월 충청북도 증평군에 증평병원이 들어선 이후 지난 8월에 증평요양병원까지 개원하면서 충청북도 증평군은 통합적인 의료돌봄 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요양병원이 없었던 증평군과 괴산군의 병원이 들어서면서 지역의 유일한 요양병원이 됐습니다. 그 증평이 저도 이제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포근한 지역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품처럼 포근한 곳에 저희가 요양병원 오픈을 했는데요. 자, 어르신들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증평병원과 요양병원은 내과와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한방과 등 총 38개의 치료실과 250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심하고 좀 위중한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청주의 큰 병원으로 보내드리지만 그 중간에 좀 중간 위치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그런 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병원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 증평병원과 요양병원은 증평군 및 기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 발전과 2025년에는 분원을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전남 순천시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2020 순천문화제 야행이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열렸습니다. 가을과 어우러진 축제 현장에 이영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천시가 도심 속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문화제 야행 행사를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향동 문화의 거리에서 가졌습니다. 순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중국의 강남과 비슷하다고 해서 소강남 순천을 주제로 진행한 문화제 야행 축제는 밤에 다양한 역사 문화 콘텐츠를 체험하는 야간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행사는 순천 부읍성과 기독교 역사 박물관 등 14개의 문화재를 관람하고 문화의 거리에서는 포토존 등 인상적인 구경거리가 거리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다른 행사와 다르게 이번에는 먹는 거라든지 어떤 대면적인 접촉이 있는 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가급적 저희들이 이번에는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서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이자 이런 의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라든지 문화재를 연결하는 공간에 경관 포인트를 이번에는 좀 많이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가 가족들과 함께 왔을 때 이렇게 사진도 찍고 어떤 즐길 거리를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준비했고요. 개막 행사 같은 경우도 뭐 인사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점등식을 통해서 이렇게 개막을 알리는 퍼포먼스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순천시는 행사장을 찾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순천문화재 투어, 온라인 체험키트, 순천향교 석전대제 등을 온라인 이벤트로 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감염병 차단을 위해 행사장에 6개의 거점 방역 안내소를 설치 운영하고 철저한 소독과 함께 프로그램 참여도 사전 예약제로 진행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밝고 화사한 색채를 이용해 사랑스러운 여인과 아기 천사 등으로 자기 성찰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박혜정 작가의 개인전이 전남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그 작품 세계를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작가란 행선지만 있을 뿐 도착지가 없는 영환한 여행자라고 말한 박혜정 작가의 개인전시회가
지난 10월 19일부터 어프라이즈 일루전을 주제로 여수 갤러리 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밝고 화사한 컬러들과 반짝이는 오브제를 사용해 화폭에 담은 신비로운 예술적 감각은 따스한 감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사랑스런 연인들과 아기 천사들은 삶의 희노애락을 형상화하고 편안한 안식을 표현해 관람객들이 마치 동화책 속에 들어가 있는 착각에 사로잡히게 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작업하는 과정은 우리 삶과 참 닮아 있어요. 그런 어떤 작업 그 과정과 또 인생과 거의 그 닮아 있는 그 느낌으로 제가 작업한 이 제 작품들을 가지고 보시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공감을 하시고 어떤 인생의 희노애락 이걸 함께 느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업을 했고요. 기왕이면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공감하실 수 있도록 컬러나 어떤 형상적인 거나 이런 거에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작업한 신부의 환상 네, 제목을 가진 전시회입니다. 전남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개인전과 단체전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박혜정 작가는 2017년 대한민국 통일문화제 문화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여수 국제아트 페스티벌에서는 홍보 코디네이터로도 참여를 했습니다. 박혜정 작가의 희망과 설렘이 묻어나는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자기 성찰과 또 다른 세계로의 시작점을 찾아 나서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연입니다. 앞선 뉴스에서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취약계층 돌봄 공백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지적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례 없던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사회에서의 사회 안전망에 대해 누구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미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만큼 이제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취약계층의 돌봄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혜입니다. 집토를 얘기하면 루이 14세의 총애를 받던 몽테스팡 부인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독약을 사용하여 연적이던 또 다른 공작 부인을 암살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포도넝쿨처럼 다른 범죄와 연결되어 있어 사건은 질투가 발탄이었습니다. 질투는 너무나 무서운 정신적인 병인데 사주 명리학적 관점에서 질투심이 강한 성격은 겁재가 있으면서 식상관이 과다한 경우 일명 원진살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군겁쟁제이면서 휘문살이 있는 경우도 질투의 화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질투가 낳은 끔찍한 일과 불행 등은 왕가의 일이 되면 더욱더 잔혹했지요. 조선시대 숙종의 총비였던 장희빈이 권래 은밀한 곳에서 2년 아우의 모습을 본 딴 인형을 만들어 저주를 가한 이러한 행위도 숙종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한 질투심의 발로였다고 봅니다. 사랑을 얻고 연적을 해하려고 하는 기술은 동양은 물론 서양에도 언제나 있어온 일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독약 사건도 원래는 사랑 또는 증오심을 일으키게 만드는 신비스러운 약을 만들어 돈 있는 귀족의 부인들에게 팔아왔던 라부아쟁이란 여인이 잡히면서 그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효험이 있었는지는 의문이지만 당대의 미심쩍은 사건들 중심에는 이 여인이 만든 마법의 약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줄줄이 드러나게 되는데 결국 그녀는 사형을 언도받고 산채로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전히 이 여인만의 잘못일까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모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얻고 싶을 때 그런 미학이 어디 없나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질투심은 어떤 악행도 가능하게 하는데 해를 가하고 더 나아가 목숨까지도 안는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김상의 풍경소리였습니다.